어차피 탑은 정글빨이라 이렇게 잡아놔도 정글이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게임을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탑이 정글빨인데 탑이 정글빨로 게임을 그 라인전을 이겨도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탑만 이기는 거야, 탑만. 가는데 잘 갔다 와, 한 번만 해줘. 아, 잘 다녀오십시오. 건강하게.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게 탑에 꿀 발라놨나? 난 별로 갱을 원하지 않는데 이게 자꾸 오네. 아니 이게 내가 갱을 아 내가 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그 용사 살라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온 것 같아. 아씨. 아 너도 용사 사는데 돈이 모자랐구나. 어 가져가라. 어 가져가. 가져가라. 돈이 모자르면은 언제든지 찾아봐. 빌려줄게. 나중에 갚어. 정글러 돈 급할 때 탑 가면 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용사 살 때 300원 없을 때 그때 탑 가는 거야. 아 미드 땄다. 미드 딴 건 좀 커. 저 여기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일단 템 차이가 좀 나가지고 내가 훨씬 유리함. 맞아도 흡혈 다 돼. 놈들이 필 말고 어시 먹으면 대포 먹고 가는 거였구나. 아, 돈 모자라가지고 어. 아, 이 CS 왜 이렇게 안 먹어져? 아, 이거 진짜. 경험치가 제이스가 더 높은 것 같네? 엠HPD님 고맙습니다, 구독. 아, 이런. 제이스 집 갈 듯? 이거? 집중해서 먹자, CS죠? 그 박마방 올라가는 게 궁으로 갔나? 오케이. 일단 6레벨 찍고 탑다이브 갈까? 아 안 올 것만 뭐 상관없어. 헤카림 혹시 돈 안 모자르니? 용사 아, 제뿔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제뿔 살 수 있는데. 아, 아쉽네. 아, 버프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바텀 죽었다. 아. 저 어이게 진짜 할 줄 아는 놈이야. 딱 탑에서 필요한 만큼만 돈 챙겨간 다음에 바텀 갱 가잖아.
정글러들이 웃긴 게 아닌 세워두면 먹거나 지수 엄청 놓치는데 정글 가서 된다 바닥을 땐 귀신같이 먹음. 스마이트가 있잖아. 스마이트 맞아. CS 이제 집중해서 좀 먹어야 돼 진짜.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좀 아 좀 집중 좀 해라. 어우 별로 안 센데. 선생님 제가 탑6 충인데 탑6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유리라일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딜교환을 계속 걸어야 돼요. 잭스가 제이스 이기려면 큐로 머리를 쿨마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체력 낮아지잖아? 그럼 집에 가. 나서 피달치고 오버카밍까지 처합니다. 어우 씨, 야 무섭다 야. 아 뭐야? 아니 이게 왜 내가 아 씨. 아 내가 끊어졌는데? 아 나 이게 왜 끊어지지? 아 나 B를 한 번 더 눌렀는데 이거. 아 이런 아이 진짜 스트레스밖에 안 해. 아, 탑은 이런 라인인가? 서로 CS만 파먹다가 갱 상대 갱 오면은 갱 해피 1회 이렇게 그냥 세주고 너는 갱 해피가 안 된 것 같구나. 너는 갱 해피가 못 안 되네. 어 이거는 이건 사실상 나의 승리다. 어우. 빨리 밀고 채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채굴 못하겠다. 부시력이 너무 안 좋네. 하나만 나이스. 설마 여기다 쏘겠어? 아니지? 어 아닐거야. 수학에나 하나 쓸까 줄까요? 수학에나 80 CS 86개 먹고 수학에나 186개 때 딱 터짐. 시에서 여기서부터 100개만 더 먹으면 돼. 아씨. 뮤. 탑을 파괴했어. 내가 탑 어디 갔냐? 오케이 집 갔다 왔네. 탑은 뭐 그냥 내가 그냥 일 것 같아 이거. 하 귀엽다 진짜. 일로 와봐. 야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고 이거 한 번 더 먹고 이거 한 번 더 먹고 더 먹고. 어 너무 귀엽다. 여기 먹고? 아 까비?
워익 온다. 아래쪽에 하체가 불리하니까 탑갱 오잖아. 이거 봐. 이게 우리가 바텀을 깼거든. 바텀을 깼더니 이게 워익이 자연스럽게 탑을 온다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게 이론이야. 어, 롤의 이론. 탑갱은 온다. 그 말은 게임이 불리하다.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된다. 적을 처치했어. 어디다? 왜 이렇게 귀여운데? 야야야. 오케이. 야야야. 야! 야! 궁 끊어! 아이! 나 수학의 낫이라고. 그 위에 니가 다쳐먹어. 같이 궁킬 걸 그랬나 진짜? 화나네. 야 탑이 아무리 영향이 없어도 나가버리면 4대5 해야돼? 깝치지마. 오케이 나이스. 뭐랑 그냥 바로 사자. 탑 차이 오지게 난다. 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제이스 킬초 나이 좋았고. 아 모랑이 1번이었네. 아 나이스 좋았고. 한국 와서 스튜디오를 알립니다. 아이 랑그류님 고맙습니다. 아 에코백 다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랑그류님. 아니면은 그 지메일에 좀 메일 주시면은 바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시에스 천천히 하나씩. 이럴 때 이제 상대가 오면은 도망갈 생각을. 아 이거 괜히. 아 아이씨. 하냐? 와 이거 사기인가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일단 고성 연사포에다가 인피 가는 그 펜트리감 구인수 안 가고. 살짝 합류해 볼까? 구인수 안 가도 돼. 아씨, 아씨, 아이, 아, 여기로 오면 안 되겠어.
야야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칼자의 변호가 아, 난 뺐잖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난 너가 살려줬잖아. 아니 너가 살려줬으면서 왜? 니네가 들어갔잖아. 아니 니네가 들어갔. 아니 니네가 들어가 지들이 들어가 놓고 씨발 내 탓을 해? 아씨 알았어 차단하고 할게. 아... 만물에 존재하는 균형. 수화계란 아직도 63개 남았네. 57개. 참 봐봐, 밤에도 멸치 때문에 직업 마려운데 대낮에는 밤밥 때문에 직업이 마렵구나. 두명 불러다가 명치 똑똑하게 직업 받고 싶다. 싸울 거야? 백할인 방송 보고 있는데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냐? 크크 백진다가 오케이. 어야 카타리나 여기야. 야 이거 어딜 드래곤인 척 하고 있어? 오케이 이러면은. 바론 가나 얘네? 그냥 바로 타자 그냥. 빼요 빼요. 빼세요. 아 랜턴. 랜턴 탔어야 됐는데. 빼야돼. 아! 불쌍해. 야, 쓰레쉬 하나 남았네. 아. 근데 우리가 킬교환도 괜찮게 했어, 그래도. 아까 그 카타고 옛날에 워윅이 레드인 척 하고 있던 짤 생각남. 이거 늑대인 척 아니야, 늑대인 척? 아 레드인 척이었나? 아니다 BF부터 갑시다. BF부터 쓰레쉬만 바론 버프 있어 지금. 저 제이슨은 1대1 나 절대 못 이기고. 야야야 너 조심하고 나도 갈게. 야 얘네 불안해가지고 그냥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원래 AD캐는 이렇게 소환대응하면 안 되는데 못 믿으면 소환을 당해. 이게 헤카린 뭐야. 아니 왜 지가 잘려. 잠깐만 빨리 밀어 빠이자. 아니 불안해가지고 합류해줬는데 지가 거기 여길 가가지고 죽냐? 불안해가지고 와줬더니 원래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야, 너 1대1이냐?
오케이. 아, 야, 뭐, 안전하게 이거 털자. 이런 거 털어주면서 계속 성장해야 돼. 그리고 사이드는 계속 수도권 나한테 있고. 또 싸우네? 이겼나? 비에프요? 그냥 인피요, 인피. 그냥 원딜 템트리야. 그니까 구인수 템트리냐 인피 템트리냐 딱 두 가지 있거든요, 걔네는. 야, 야 이거 소리 너무 무섭다 이건 진짜. 와, 야야야 야, 야. 야 뭐야 이게. 죽여 얘네 빨리. 어? 칼사가 죽어버렸네? 칼사 궁 없.. 궁 있었는데? 와.. 수학에 나 진짜 안 쌓이긴 한다. 수학에 나 진짜 안 쌓인다. 와.. 이거 딱 그 수학에나 쌓으면은 딱 인피 나올 것 같아. 에니비아가 좀 망했네? 뭐야. 에니비아 탑 와가지고 CS 그렇게 처먹더니 왜 망했어. 아,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야, 무섭긴 하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상대 뒤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덤비냐. 그리고 월도 되게 잘 컸어요, 지금. 정글러라 그렇지. 아, 이거 또? 뒤에 월이! 아군이 당했어. 아씨. 아, 속박 타이밍이야. 와, 왜 이렇게 잘 걸려 얘네. 아, 뭐야. 진짜 귀엽다 얘네 진짜. 다 귀여워. 다 따길 다 귀여워 진짜. 수학의 난 6개! 아! 하나 놓쳤다. 아... 하씨... 잠깐만 이거 설마 하나 스노우볼 굴러가진 않겠지? 오케이. 자 인피 나올 듯 집 가줌 바로. 여기서 이제 피바락이랑 수은 상위템 이렇게 가면 돼. 구인수는 스킵임. 아 16레벨이다 얘들아. 한타 걸어 한타 걸어.
알았다 걸어. 야 믿고 걸어. 아 이제 원딜 넣어야 원딜. 원딜 캐낸 됐어. 한 대 투? 생각보다 세지? 페이커도 형이 카직스로 진화하는 거 볼 때 귀여웠을걸. 크크크 두근두근. 오케이, 에니비아의 희생으로 우리는 바론을 먹습니다. 야 뭐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오는 거야?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오면 내가 죽일 수 있고 알고 오는 거면 내가 죽거든? 알 수가 없어 얘네들의 플레이는. 바텀 바로 바텀 가가지고 나는 이제 지옥의 스플릿 시작합니다. 와드 좀 깔아줘라. 와 진짜 와드를 아무도 안 깔어. 와드 좀 깔아줘 얘들아. 시야가 너무 없어. 아씨 뭐야 진짜. 사람이 심리가 이렇게 잘 큰 애 쪽으로 오게 된다니까? 지금 얘네들이 자꾸 나한테 오잖아. 이게 사람의 심리야. 봐봐요. 내가 리콜 타고 탑으로 가면 얘네들이 또 탑 따라올걸? 봐봐요. 내가 탑으로 가잖아? 그럼 탑으로 따라와. 미드 밀다가, 이 미드 밀다가 아마 탑으로 올 거야, 얘네들이. 봐봐. 거의 심리학 박사인, 거의 지금. 야, 야, 야. 야, CS 치는 것보다. 너 왜 이렇게 쎄? 미친 거 아니야? 야, 결국에 그래서 저 상대편 잘 큰 워웍이 나를 물러와서 본대가 쓸리는 현상. 게임 끝나겠는데? 아 나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 끝나는 거야? 아 진짜 싫다. 아 와 야 목줄 왜 이렇게 잘 걸어. 또 돌았어 궁이? 이겼네요. 자 이번 판에 나온 증거, 이번 판에 나온 증거, 결국에 아예 이번 판에 나온 결론. 탑은 아무 의미 없다. AS 캐넨, AP 캐넨, 캐넨 자체에 아무 의미 없다. 정글러가 탑 죽이러 오면 본대가 쓸린다. 딱 세 개 나왔네. 오늘도 자괴감 듬뿍 먹고 시작하네. 방송을 오늘 방송 힘들겠다. 승리 기념만큼 퀴즈 앰비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정답은 고등학생. 정말 답이 아무 의미 없다면 꾸에나 37년생 임춘복이 다루시아를 픽하면 다들 닿지 않은 것이지.
탑이 의미 없다는 건 업계 비밀이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 랭스 랭크에서는 업계 비밀이야. 근데 업계 비밀이긴 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어차피 안 믿어서 상관없어. 탑이 망하면 그것은 정글 탑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번 판 결론은 강창밥이 나첨석이라는 건. 듣고 나서 하는 말이 형석이랑 완벽히 똑같아. 아 이거 앨리스 습관성 배현하네. 아 자꾸 이거. 킬킬찐밥. 매칭되고 강찬밥이 누구인지 모르는 척하는 놈들 특 저격임 리얼 크크크 흥흥흥. 그래서 지금 55 시청겜 하고 있는 거 맞죠? 하하 일단 앰비션 생각나는 거는 탑갱 가지 말라는 것만. 티지 찐밥 인기를 즐기는 중. 남이 찬양해 주는 거 잘 봤습니다. 도라이들. 자 도벽 루시안. 도벽 루시안. 앰비션이 블레이즈 정글이었다면 플레임이 욕바 같다. 루